부인 대신 최순실 분의 딸. 아, 딸이요? 최준이. 최준이. 미래가 좀 어떤지. 옛날에도 보면 최진실 보면 남 앞에서도 항상 웃었지 어두운 표정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 근심이 많단 말이야. 근데 모르겠어. 엄마가 최진실이 얘를 되게 그리워하는 마음이 되게 많단 말이야. 얘기하니까 자꾸 옆에서 우는 느낌, 그늘이 자기가 못 해줬던 거. 그러니까 자꾸 제가 그 생각을 더 하는 것 같아. 자기도 우울한 느낌을 그냥 가리고만 있어. 원래 그잖아. 자살하면 3대가 힘들다고. 연예인들도 팔자가 세니까 연예인들도 되는 거지만 얘도 팔자가 세단 말이야. 사주 팔자가. 근데 얘가 남자 복이 없어 사주에. 응? 그래서 외롭다 자꾸 그래. 그래서 남자한테 의존하면 안 되지 이런 사주들은. 남자를 잘못 움직이면 얘도 인생이 조금 고달프다 자꾸 그래. 그리고 자꾸 엄마가 옆에 있어. 그 서로 간에 그 욕을 잘 떨어쳐 놔야지. 근데 원래 최진실이 교회 다녔나? 자꾸 뒤에 십자가 그늘이 있어갖고 조금 잘 돌을 닦아줘서 엄마를 잘 보내주면 좋겠어. 보면 제 앞길에 자꾸 앞을 가라막을 수 있단 말이야. 잘 될 수 있을까요, 최진실? 잘 될 수 있죠. 그 집안은 금전운은 따라오니까. 근데 몰라 그 할머니가 됐든지 그쪽에서 조금 서로 간에 방해가 많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